하나님 말씀은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라. 노래하되 어떻게 노래해야 됩니까? 즐거이 노래하라 그랬어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아 여호를 와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를 와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네 여기 송축이라는 말은요 기쁜 일을 기리고 축하는 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요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이 문제에서 헤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깨닫게 해주셨고 또이 예수 그리를 믿게 해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것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오셔서 가장 먼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셨잖아요. 무엇이 감사합니까? 바로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그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는 그런 삶을 되이 될줄 압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 또 성경의 핵심이신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일 절에서 삼 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네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을 해야만 합니다. 본 시편은요 포로기 전후의 찬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 포로 전후로 이 찬송이 불려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시작하는 시편이요. 시편 96편 오늘 본문 말씀이고, 또 98편, 또 149편 이렇게 3편이 있어요. 그중에 96편이 제일 먼저 수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시인은요, 새로운 애정의 산물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노래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새로운 애정을 표현하기 위한 노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준 것이 마땅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찬송해야죠. 날마다 노래해야죠. 그 노래는요. 새로운 노래예요. 날마다 새로운 노래입니다. 조금 전에 부른 찬송과 438장 네. 늘 부르는 찬송이지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에 부르는 이 찬송이 새로운 찬송이에요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드리게 되면 그 노래가 바로 새로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저자가 누구일까 분명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노래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이 말씀을 이 다윗이 지어서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부르게 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이 역대상 16장 말씀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10편 96편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일 것이다. 다윗이 기록한 시일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을 하되 억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유일 무이하신 분이에요. 오직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주시고 우리 사람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찬양은요 새 노래예요. 왜냐하면 찬양은 영혼의 노래이고 또이 찬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랑,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요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도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새 노래가 등장하는 구절은요 대부분 장차 나타나실 이 메시아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건져 주실 것, 구원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새 노래로 이 메시아를 노래했던 것을 알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찬송하고 온종일를도록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도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입니다.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성도의 새 노래는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 이로다 네. 세상 모든 신들은 우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천지연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죠. 만국의 족속들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권력 전도를 맡고 있으면서요, 가능하면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에서도요 가능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 권력 전도 신청한 전도 대상자들 이렇게 찾아갔어요. 영접을 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이제 순서를 갖는데,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꼭 예배가 부자연스러운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굳이 한 번도 예배를 드리보지 드려, 못한 사람들인데,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목사를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중에 영접을 하고 또 예배 중에 세례를 베풀고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은 생전 처음으로 찬송도 하고요. 생전 처음도 처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흑암의 세력이 개인과 가정과 또 가문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무너지고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일 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니까 다윗은요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처럼 알면아 구원받았잖아요. 예배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그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는데요. 신하가 왕의 초청으로 궁궐에 들어가는 그런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전은요. 하나님 의 궁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더 이상 너희 아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심을 믿고 고백할 때 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정으로 어, 하루의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날마다 전파해야 됩니다. 10절이야 13절까지 기록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또 그가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오늘 시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시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수 설통해서 심판하시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팔지어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팔지어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구원받은 은혜를 오늘 하루의 현장 가운데서도요. 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는 예수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마귀 자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 중에 증거예요. 예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재앙과 저주가 관계가 없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무슨 약입니까?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약이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방황의 문제가 끝나 버렸다는 약이에요. 오늘도 온종일토록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구원의주 예수스를 바라보면서요. 날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